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 내륙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대신 오늘 내린 비 양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화재 발생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남서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중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선선한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5에서 10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13에서 21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곳이 있어 한낮에도 선선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선선하겠지만 남부를 중심으로는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높음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날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니레나시였습니다.